이사님 뭘 다 불을 꺼놓고 있어 이거. 이사님, 아니 장례식 내내 여기 틀어박혀 계셨던 거예요? 아휴, 연결 씨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. 근데 무슨 장례식 현장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 같더만요. 참 씁쓸 합디다.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? 계속 못 드시고 못 주무신 거예요? 아, 무슨 명치 끝이 좀 아니네. 조 박사님 예약 잡겠습니다. 네, 됐고 우시가. 나 심장 공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. 예? 아이, 그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잘 아시면서. 그러니까 몰래 알아봐. 아니, 알아볼 수는 있어요. 알아볼 수는 있는데 괜히 또 괜한 짓 하는 거. 나 피곤해. 쉴래? 예, 쉬세요 그럼. 아이고, 아이고, 순정 씨 여기 계셨어요? 예.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무거울 텐데. 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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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. 아유, 이 양반이 근데. 아니, 무단 결근한 것도 어이없는데. 전화도 안 받아, 이메일도 확인하네. 무슨 지금 사춘기야? 아니, 근데 기재부 간다면 어떡하죠, 이거? 제가 한번 연락드려볼게요. 아이고, 그러실래요?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양반이 무슨. 선배님, 선배님. 빅뉴스예요, 빅뉴스. 빅뉴스라니? 야, 줄 잘 타는 건 이놈이 벌써 출세했구만. 난 줄 잘 타는 나한테 이거 신입이거든. 어머, 웬일이니? 이제 너 대표님 모시게 되는 거야? 회장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곧 강의사님도 미국 본사로 돌아가지 않겠어요? 그러면 선배님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.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 대표님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강의사직 공석인가요? 네. 아, 그간의 감사 중간 보고서들을 설명받아야 되는데 혹시 보고서들 찾아서 저 좀 도와줄래요? 네, 찾아보겠습니다. 그럼 이따 내 방에서 봐요. 네. 내 방에서 봐요. 같이 가. 앉아 거기. 네, 알겠습니다. 앉아. 그리고 둘이 있을 때 존댓말 좀 하지 마. 어색해. 그래도 혹시나 누가 오면 큰일 납니다. 아무도 안 와. 내가 2시간 동안 아무도 들이지 말랬어. 네? 5일 회사장의 회장님 연결식까지 네가 고생이 많았잖아. 피곤했을 텐데 여기서 2시간만 푹 쉬다 가. 뭐야, 그럼 일은? 그건 핑계였지. 여기서 낮잠을 자든지 잡지를 보든지 편하게 푹 쉬다 가. 야,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. 나 그냥 업무 볼래. 늘 네가 모셨잖아, 남들. 대표가 널 모시는 날도 있어야지. 너 그러고 나가면 나 실없는 놈 된다. 근데 대표님, 네가 모셔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회사 사람들이야. 여기 감사 보고서랑 회사 회생방안 보고서들도 갖고 왔어. 한번 검토해줘. 응? 알았어. 순정아, 이달 말 이사회만 끝내면 정식으로 대표가 돼. 그때부턴 나 너랑 친구 안 해. 알지? 적어도 난 그래. 미안, 쉬어.
계속 부재 중이시네요. 기재부 차관 주재 기업인 간담회 참석하셔야 됩니다. 언제쯤 돌아오십니까? 오늘 경제지 인터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. 이사님 오시는 날짜에 맞추겠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? 답을 주십시오. 조 박사님 연락 오셨습니다. 몸무게, 혈압, 체온 체크한 기록지 넘겨달라는데요.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? 다음 주 이 사이입니다. 참석하셔서 표결 바랍니다. 그리고 벚꽃이 참 예쁘게 나려서 사진 몇 장 찍었습니다. 봄이 끝나가는데 어디십니까? 내일은 25일입니다.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1월상 가셔야 할 때 아니십니까? 잠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을까? 계속 안 보이셔서 걱정했습니다. 뭐하러? 회장님 일로 여파가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. 내가 왜? 그 늙은이 사라져서 아주 기분 좋은데. 그냥 좀 쉬었어. 오래 모셨잖아. 네. 저 1월산 말이야. 네가 같이 좀 가죠. 제가요? 묘가 산 어디쯤에 있는지 잘 몰라. 25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잖아. 네가 같이 좀 가줘. 아버님께서 쑥 버무리 좋아하셨는데 급히 오느라고 쑥떡으로 대처했어요. 어머니께서 즐겨 드시던 오생유가 준비했고요. 알았다. 그럼 말씀 나누십시오. 왔어요. 엄마 아빠 민호 좀 늦었지? 약속 지키는데 25년이나 걸렸네. 그래도 잘했지? 응? 왜?
아버님, 어머님하고 말씀 많이 나누셨어요? 네, 별로 많이 못했어. 왜요? 아유, 비가 이렇게 오냐. 나 비 오는 날 운전 처음 하는데. 예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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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야겠는데요. 콜택시 부를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. 견인차 오면은 제가 차 끌고 가겠습니다. 뭐 여기 혼자 앉겠다고? 견인차 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. 어머! 이 기집애가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너 혼자 앉겠대? 그리고 오는 비는 네가 다 맞냐? 그게 아니라 수행 중이니까. 그만 좀 해. 내가 뭐라고.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. 아니 좀 와 좀. 아 이제 시동도 안 걸리고. 견인차가 좀 늦을 거래요. 아까 얘기했어. 시골길이라고 몇 시간 더 걸린다고. 아, 얘기했구나. 너 억지로 말 걸지 마. 너 때문에 더 어색해지잖아. 예. 배고프냐? 예? 이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잖아. 예? 그냐? 왜 그러냐? 그러지 말고 우리 음복이나 할까요? 음복이 뭔데? 농담하시는 거죠. 배도 고프고 할 일도 없잖아요. 이거. 이사님, 그동안 왜 그렇게 숨어 사셨어요? 그냥 내 삶에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. 네 말이 맞더라. 나 삼촌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. 복수한답시고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던 삼촌이랑 다를 바 없었다니. 그래서 어머님, 아버님 오랜만에 뵀는데도 말씀 많이 못하신 거예요? 수치스럽더라고 조금. 엄마,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. 너 왜 이렇게 괴물이 됐냐. 그렇게 말이야. 이사님. 오늘 참 이상한 날이고 술김에 드리는 말씀인데요. 아버님, 어머님, 이사님 괴물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. 그 얘기 그걸 하자. 아무리 수백 명을 죽인 살인마라고 해도 아들을 괴물이라고 하는 엄마가 어딨어요. 어머님이 이사님을 만난다면 하실 말씀은 단 하나일 거예요. 미안하다고.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. 이렇게 아플 거면서, 이렇게 힘들 거면서 뭘 그렇게 모질게 사세요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수치스럽지 않은 삶
선택하시면 되잖아요. 네? 사실 나도 아직 못한 얘기 있는데. 절대 말할 수 없는. 아 빨리요! 아 빨리! 아직 멀었어. 빨리 좀 해. 다 돼, 갓! 왜? 나왔어? 그게 말하게 되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릴 것 같은 얘기. 그게 뭔데요? 나 김순정이 좋아. 김순정만 보면 내가 떨리고 아프고 그래. 왜냐면 너만 보면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거든. 너만 보면 너한테 좋은 사람, 좋은 남자이고 싶어. 오늘 이상한 날이다.